대전 대덕구가 장동 휴양공간 조성 사업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동 용호천 인근 교량 부재에 따른 주민의 사고 위험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개발 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에 나섰습니다. 장동 1원 개발 제한구역 내 주민들과 개족산과 장동 산림욕장 등을 찾는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황토 포장과 목교 등의 시설이 설치됐습니다.